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기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르아흐. 르아흐라 그래요. 르아흐. 르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숨을 갖다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지난번 54페이지에 있는 거.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서 보면 음악 만드는 데만 열심히 한단 말이죠.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걸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냥 열심히만 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 생기란 말이 르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더라. 하나님의 숨결이 없더라. 찬양대 멋있게 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서 하시는 분이나 뭐 하는 분들은 자랑스럽게 하는데요. 음악만 한단 말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음악을 잘 만들어야지. 잘 만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알았거든요. 물론 잘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기는 없더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도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까지.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자다 그 말입니다. 생기가 없는 음악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는 전도, 생기가 없는 봉사, 교육, 그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시작. 이에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그 찬양이 큰 권능이 생기네. 권능.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독일에 다녀왔는데 한두 주간 연주를 하고 왔어요. 연주를 멋있게 하죠. 근데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야 잘한다, 너무 멋있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와야죠. 감동이.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이 감동이 감동을 가질 때 네. 큰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게 큰 군대더라. 그래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울컥거릴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잠깐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만날 때가 있고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적으로 늘 하나님하고 연교하게 되죠. 제가 찬송가를 부를 때도 옛날에 멜로디 좋은 것만 불렀어요. 멜로디, 아름다운 멜로디만. 근데 요사에는 그 멜로디 아름다운 데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가장 간단한 가사, 가장 간단한 음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세 번 부르고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도 기도 마친 다음에 또 세 번 부를 거예요. 예전에 소개했던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선물을 말이죠. 선물을 주고서 저분 좋아하거나 말거나 내가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은 같이 외국에 나 뭐 백화점에 가든지 뭐 이러면서 선물을 아 목사님 드린다고 넥타이를 고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넥타이 고르지 마고 제발 좀. 아유 목사님 맨날 넥타이 매는데 아유 부담을 주냐 왜. 넥타이 매면 당신 보는데 넥타이 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그러거든요. 제 넥타이 많이 들어오는데 준 사람이 있으면 한 번은 매줘야 되잖아. 그 사람 보는데. 근데 내가 매기 싫은 게 있어. 그러면 누가 좋아? 본인만 좋은 거예요. 본인이 사가지고 이건. 그러면 당사자 받는 당사자는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나 말거나 나 좋은 대로 하고선 만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 마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노래를 세 번씩 제가 부릅니다. 찬송도 전에는 맨날 기똥찬 거 없나 그렇게 찾았어요. 찬송가 그 책을요. 요새도 그 지휘자들 보면은 세미나 있을 때 보면은 막 와서 찾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그 책값도 많이 들어요. 기똥찬 거 뭐 다 들어 있나? 두세 곡밖에 없거든요. 한 책에 그거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책 갖다가 하고. 근데 기똥은 찬데 은혜는 없어요. 재간 부리는 거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은혜가 돼야지. 공감이 돼야지. 어떻게? 어떤 노래가 제일 좋은 노래인데?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노래가 제일 좋은 노래예요. 찬송이. 그러니까 그 경지로 가야 돼요. 지휘자도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들어도요. 적당히 재미있어야지 너무 재미있으면 안 돼. 그죠? 우스갯소리만 기억하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설교 잘 아시는 목사님이라고 할수록. 성경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우스갯소리만 생각나. 그러면 되겠어요? 네, 잠깐 찬양.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교회 음악은 예배다. 예배가 뭔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예배인데요. 예배가 뭐죠?
예를 갖춰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드려서 절하는 것이 이제 예배 뜻이겠죠. 아, 그거 이제 예배. 그 글자 우리말의 글자 뜻이고요. 그 예배가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 어? 내 자신을 드려서. 내 자신을 드려. 드리는 게 예배다. 드리기만 해요? 드리고 제사. 제사 드려요. 예배죠. 제사하는 게 예배죠? 아닙니다. 50점이요, 50점. 예배가 뭐예요? 예배에 대한 그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부르셨어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부르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아 어디 있느냐, 그죠? 바울아 지금도 명여봐 하고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면 대답합니다. 불렀으니까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예배예요. 기독교에서 worship, worship이라고 하네. worth에서 온 말인데요. 가치,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이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를 갖춰서 엎드린다고 한 말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그러면 예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죠. 만남.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시 그래요. 안 보이거든. 교회 왔는데 시시 소리만 크게 하죠. 하나님은 안 보여. 하나님 계시는데 보이지가 않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예배. 만나는 게. 그 만남 뭐예요? 이야기하죠. 그죠? 대화예요. 다이얼로그. 그래서 다 예배는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의 반대가 뭐예요? 모놀로그죠. 모놀로그. 독백. 우리가 혹시 독백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안 보여, 안 보여.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신부님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랬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놀라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기쁨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래서 그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나가잖아요. 그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기다려요? 나간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거죠. 문 열어놓고 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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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라. 제가 지난번 그 성금요일 날 존 스테이너의 크루시픽션 십자가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을 교회에서 하면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다. 가사가 이런 게 나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다. 너에겐 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 뜻도 없냐? 너한테 아무 상관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 감격이 차서 제가 지휘하면서 펑펑 울면서 지휘를 했어요. 탕자 나간부터 중간부터 계속해서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다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맞아주죠. 막 나와서 맞아주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맞아주니까 어때요? 잔치를 베풀죠. 용서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푸니까 뭐야? 그게 찬양되지 뭐야?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잔치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축제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유명한 예배학 책에 제목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만남, 대화, 잔치, 축제.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럼 만나면 뭐 하는데? 즐기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 보세요. 지난달에도 제가 여쭤봤어요.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거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게 예배. 예배는 엔조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예배예요. 운전하면서 가는 길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게 다 예배. 큰 범위의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뭔데? 그때 찬송이 나오니까 예배는 곧 찬송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심한 게 뭔가 하면요, 교회에서 음악예배 온다 그러면 축도 끝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음악예배 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박태준 박사님을 만날 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성 지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음악의 선구자예요. 우리나라 음악의 선구자예요. 박태준 박사님. 내가 대학에서 박태준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 성가대 자리는 스테이지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테이지가 아니에요. 요새 그걸 그 스테이지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강대상 위에 계단 놓고 막 발표하려고 그래. 찬양대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는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지 스테이지가 아니다. 그야 폼 잡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박태준 박사님한테 제가 대학교 1학년때 처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찬송 한장 부르면서 이 앞으로 나옵시다. 그 많이 알죠. 사람들이 뒤에 앉는단 말이야. 앞에 잘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이 앞에 나옵시다.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찬송은 수용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아니다. 수용하기 전에 준비 운동 하잖아요. 심장마비 안 걸리라고. 찬송이 그게 아니다는 거야. 찬송 자체가 예배야. 그러면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 여기 앞에 나와서, 앞으로 나와서 찬송합시다. 그래야지.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예배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찬송이 곧 예배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곧 찬송이다. 찬송은 뭡니까? 나예요. 나. 찬송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야. 내 사상이고 내 철학이고. 그래서 노래를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자기 18번이 있어야 돼. 제가요, 이래봐도 내가 저 외정 때 태어난 사람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죠, 그죠? 6살 때 전쟁을 만났어요. 6.25 전쟁이 6살 때 났어요. 그 일사 후퇴고 전에 인천 상륙작전 있고 그러면 서울 탈환할 때 폭격에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맞고 그 다음에 그가 안고 아내의 죽음을 안고 허둥대다가 또 아버지가 또 폭격에 맞아서 일시에 제가 고아가 됐죠. 근데 우리 고모님이 자식이 없는데 저를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저를 데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고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형들은 삼촌 밑에서 자라고. 국제시장 나오잖아요. 영화. 그거 꼭 제 얘기예요. 그거. 네. 저보다 조금 한두 살 위에 두세 살 위에 주인공인데 거기 나온다. 국제시장에 밤새껏 이제 그 이게 제품을 만들면 옷을 만들어요. 밤새껏 밤을 새서 만듭니다. 천 잘라다가 만들고 만들 때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아침에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구서 국제시장으로 나갑니다. 예? 찬송하는 소리 있어. 그 소리를 제가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고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지휘하는 바합창단 CD가 열 몇 장 되거든요. 찬송가 CD를 코리안 심포니 반주를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장례 찬송만 하나 이렇게 있고 또 찬송가 이렇게 그 주제별로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마지막 영정을 보면서 새벽에 그날 이제 장례 날인데 내가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앞에 영정 앞에 이렇게 서서 봅니다. 보는데 그 틀어놓은 CD에서 나오는 노래가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할렐루야 하고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옛날 내 6살 때 듣던 찬송이거든. 그때 내 생각이 나는 우리 고모님한테 받은 유산이 한 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유산이라. 엄청난 유산을 내가 받은 거예요. 우리 고모님으로부터. 저희 형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교회는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저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평생 주님의 일 하면서 살잖아요. 찬양대 지휘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유산을 내가 받은 거라. 찬송의 유산을 받았어요. 이 찬송의 유산. 어디서 나온 건데? 찬송은 진짜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얘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그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사람들 또 들어가놓으면 이제 또 범죄하고 그럴 텐데 해서 설교를 그냥 장장 긴 설교를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 모아놓은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작곡을 하죠. 모세가 작곡한 노래가 많아요. 출애굽기 15장 홍해 건너고 나서도 그 승전가를 작곡했잖아요. 시편 90편도 모세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작시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러.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30장 이후에 쭉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엔 가르쳐. 그 다음엔 외우래. 그 다음엔 가르치래. 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거를 대대를 이어서 제가 저희 고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모세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에서 끝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지. 우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찬송을.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관이고 내 철학이고 내 사상이에요. 찬송이. 그죠? 그러니까 그 예배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배는 찬송이다. 찬송은 나다. 나는 예배자다. 뺑뺑 돌아가는 거예요. 찬송은 나고 나는 예배고요.